지워버렸더라고. 서로 가렸어. 나보세요. 아, 너무 진짜 나 오늘 따로. 같은 날은 이렇게 응? 드라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딱 한 서너 시간 정도 하이킹 딱 하고 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다, 좋아진다. 하이킹보다는 산책이지? 뭐 산책을 하든 하이킹을 하든 그게 좋다는 말이지 내 말은. 알겠습니다. 아이고 혹시 뭐야 이게? 찍으니까 이제 섭컨셔스하네. 아니 내가 이렇게 딱 비디오를 보니까 옷이 좀 촌스럽게 보이잖아. 자 여기가 이제 루트원 1번 고속도로. 아 햇빛이다. 타고 이제 빅서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 네가 설명을 해야지. 난 다 영어로 하잖아 주로. 자 어디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빅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고 그냥 몬트리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 남쪽으로 빅서를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부녀지간이 뭔지 알아요? 아빠와 딸 부녀지간 부녀가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즐거운 표정이에요. 멀미가 좀 나가지고. 여기 카멜 하이의 테니스 코트. 여기서 와본 적이 없구나. 아. 카멜 미들에서만 쳤지, 그치? 아, 맞아. 카멜 하이. 근데 여기 백인들이 많이 살아서 학생들도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 근데 카메라가 나오니까 내가 이제 한국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문장을 끝내질 않아.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지금 카멜을 막 지나서 좀 남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산자락이 보이고 이제 좀 내려가면서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 네 아슬아슬하게 지났어요. 노란 물에 네. 조금 있다가 비치가 나오는데 다시 비치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 다시. 다시. 지금 이제 카멜 시리를 막 벗어나서 네. 이제 남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최근에 연일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급급하고 안 좋았거든요. 지금 2월인데 겨울인데 기온도 많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오늘 바깥 나가보니까 굉장히 춥더라고. 그리고 어제 산에 갔는데 민지 몰랐지. 그 이쪽 산호제에 있는 산인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눈이 쌓여있는 거야. 와 많이는 내가 아닌데 눈 좀 보고 싶었는데 스키 타고 눈이 조금 있더라고. 맞아 스키. 아 아쉽다. 오늘이라도 그냥 쌩 하고 갔다 올까? 어 장난 아니야. 그렇게 아 근데 4시간 거의 5시간을 운전해야 돼서 끔찍해. 한번 받아보세요. 야 여기 나 음악을 깔을 건데 차들이 이렇게 자 그럼 민지는 한번 얘기 저기 여기 캘리포니아 처음 왔을 때 느낌하고 지금 빅서로 가고 있지만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보스턴이 더 좋았죠. 왜냐면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큰 줄 몰라. 내가 아직 어려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엄청 큰 곳인 줄 몰랐는데 근데 눈도 안 오고 그냥 엄청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패시픽으로만 그렇다고
알게 됐고 이제 다른 그 다른 뭐 LA나 거기 가보면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연예인도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제 바닷가도 보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날씨도 엄청 좋고. 예, 그럼 아이씨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타이핑. 아니 이런 경치를 우리가 끼고 살고 있다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런 멋있는 경치가 있고 멋있잖아요. 바위와 바다. 여기가 카라파다 가라파다 스테이트 파크예요. 내가 아빠가 툭하면 와서 이게 하이킹하는 산 좀 비춰주세요. 아, 너무 멋있잖아. 오늘따라 색깔이. 이거는 음악가래. 음악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건데. 아니 앞에도 좀 앞에 저기 읽고 있어. 저기 보이는 게 빅스 브리지 보이죠? 저 앞에 있는 브리지 저기로 갈 겁니다. 햇볕이 막 들어갔네요. 햇볕이 나면 더 멋있다. 저기 구멍 홀 바이 홀? 바위에 홀 있잖아 저거. 어 깎아지른 절벽, 낭떠러지. 일본 고속도로가 이 깎아지른 낭떠러지 위를 이렇게 달리는 거로 유명한 거예요. 이게 어지러울 정도로. 그리고 자 저기 보세요. 도로가 브리지입니다. 어떻게 찍을까요? 여기 내려가서 찍고 오세요. 가서. 빅서로 가는 관문입니다. 빅서 여기에서부터 실은 빅서가 시작됩니다. 아니 저기 바닷가 페인팅 같아. 클라우드 그린가? 그린 같잖아. 그린 같아. 또? 이제 인사를 해야죠. 어떻게 우리 드라이브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좋았어요. 뭐가 어떻게 좋았어요? 뭐가 어떻게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아, 경치도 좋고 바닷가도 아름답고 뭐 햇빛도 나오니까 더 기분 좋게 만. 날씨가 좋아서 어쩌고 나는데. 아빠.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빠는 나오지 않고 그냥 뭐 경치만.